지난주 금요심야 부흥회는 신년 일꾼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역자의 찬양과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이어 시무, 은퇴 및 원로 장로님들의 특별한 찬양의 순서도 있었습니다. 이날 좋은 담임 목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는 대형교회 일꾼이기에 어린아이처럼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장성한 사람답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일꾼 재직들이 되길 권면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신년 일꾼 재직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형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과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